Love Your Deep는 특별한 작품 창고입니다. 전시 이후 작품은 어디로 가는가? loveyourdeep.com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 창고에는 보관비가 없어 사라져야 하는 수많은 작품들을 위한 수칙이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라 세라자대처럼. 시민들이 공원의 창고에서 작품을 만난 경험을 소셜미디어와 방송을 통해 많은 관객과 나눕니다. 작품을 둘러싼 흥미로운 얘기가 발생하면 작품은 버려지지 않죠.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싶어 할 테니. 왜 보통의 서울 시민이 누군가의 작품이 버려지건 말건을 신경 써야 하는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사회가 예술 작품의 보존을 시장의 논리만 맡기면 부동산이나 명품 가방처럼 재산이 될 만한 작품만 남고 그것만 후대에 전달돼요. 러브 유 디프가 구현되면 예술 작품의 생애는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구체화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돈가치만 남기지 않는 사람들임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고 다 같이 세질 수 있습니다. 느끼는 점은 각각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가슴이 뛸 겁니다. 팡팡. 앞으로는 좀 자랑스럽게.